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야? 너무 여기만 보이죠? 이 각도를 잠시만요, 여러분. 이거 고개를 살짝 내리고 싶은데 너무 제가 너무 늦어서 일단 시작했어요. 그래서 됐다. 됐나? 된것 같아요. Hi, I'm Maria. 미야. 잠깐만 제 걸로도 한번 켜볼게요, 이 방송을. 댓글을 이걸로 체크를 제가 해볼게요. 아, 너무 오랜만이어서 제가 이거 라이브를 다시 보였어요? 세상에나. 잠깐만. 말이야. 이 방송을 어떻게 켜야 되지? 마마무. 마마무. 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곧 미니 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는 화사입니다. 어색해가지고. 아, 오늘 이제 오프닝 인사를 할 순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신곡 너무 기대된대요. 전 진짜 오늘, 어제가 저는 일요일인, 아니, 그니까, 어제가 월요일인 줄 알았어요. 그니까, 토요일 날, 제가 일요일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미 마마리를 너무 크게 해버리는 바람에, 그때 토요일보다는 오늘은 그나마 좀 덤덤해진 느낌인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왜 그것이 알고 싶다가 하는 걸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계속 울상이었는데 막 너무 떨리고 막 이러니까 왜 그것이 알고 싶다가 하고 있는 걸까? 라고 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는 토요일 날 하는데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던. 저도 너무 떨리네요. 라이브요? 라이브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또 이렇게 허리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시는데 제가 열심히 아주 그냥 극진히 제 몸을 모시고 있답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요. 네. 네. 저도 이렇게 이렇게 크게 아파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좀 처음엔 저도 진짜 당황스럽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자, 제가 또 진행고자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여러분들에게 깜짝 놀라는 걸 가져왔답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짠! 저의 영혼을 담아 정말 많은 분들이 영혼을 갈아주셨고요. 저도 제가 원하는 대로 뭔가 나오는 느낌이어서 너무 좋아요. 사실 좀 멍청이 때그 포토북, 트윗 포토북이랑 복선으로 이렇게
책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진열을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똑같이 이런 잡지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때 이제 또 저도 이제 일부러 이렇게 비닐을 씌우는 게 저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이번에 이렇게 또 스티커와 뒤에 CD가 이렇게 근데 이게 또 이제 트일 때는 잘 찢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잘 찢어지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안 찢어져요. 와우. 예스, 깔끔. 이치 깔끔. 자. 저도 지금 오늘 이거 언박싱을 처음 해봐요. 자, 보겠습니다. 정말 고급지네요. 일단 이 CD. 저는 이 CD 너무 좋아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 마리아. 네, CD가 있고요. 아, 이게 사실 9버전이에요. 원래 이렇게도, 이렇게 했었는데, 이 9버전을 제가 소장하고 있답니다. 근데, 하여튼, 이게 바로 완성. 완성이랍니다. 자. 안에 내부 보여주면 안 되겠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여기 중간중간에 또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메모리에 뒀던 일기 같이 그냥 낙서 같은 그런 메모들도 중간중간에 껴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살짝 나 진짜 이거 보면서 와 나 이때 진짜 우울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냥 딱 그 그냥 좀 어두울 때 나에게 그냥 딱 이렇게 돼 있던 것 같아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거 안에 내부를 다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펼쳐서 사람이 다섯 명 이상 나오면은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용. 진짜 다섯 명이 나왔네. 다섯 명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면은 이걸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이 포토북에 껴있는 이제 포토카드와 티켓이 있네요. 정말 까리합니다. 까리. 유. 아. 예스. 컴온. 그리고 이건 티켓. 너무 예쁘죠? 정말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와우. 와우. 네, 여러분. 아, 이게 또 맞아. 이게 또 버전이 1, 2버전이 있어요. 사진을 되게 많이 찍... 아, 맞다. 그 댓글 없네. 1, 2버전이 있어서 다 사진이 틀려요. 비슷한 것도 있나? 하여튼 틀려요. 진짜 뭘 좋아할지 몰라서 가득 준비했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생일날 앨범을 내줘서 고맙대요. 모로코에서 온 사랑. 하트. 예스. 앨범 사고 싶게 만들었어요. 그래요? 제 목표는 그거였어요. 팬들이 제 가방이랑 같이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딜 다녀도 이렇게 다녀도 우와 이거 뭐야 멋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걸 만들고 싶었는데 포스터도 대형 포스터를 이렇게 한게어 일단 기존 포스터는 있기는 한데 이제 대형 포스터로 그냥 어떤 그냥 어디다 이렇게 걸어놔도 우와 이 사진 뭐야 이쁘다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뭔가 그런 분위기 있는 무드 있는 그런 거를 조금 했던 것 같아요. 네. 아하 대박이라네요. 살람알리쿰. 예스. 언박싱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났네요. 짠. 네, 여러분. 저 지금 몇 시야? 5시 40분이에요. 곧. 오 마이 갓. 그러면 여러분들의 또 이게 너무 빨리 끝났으니까 원하는 페이지 수를 한번 말해보세요. 아, 여기 페이지 수가 없네. 아니면은 처음, 중간, 마지막 이 중에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치열해요. 치열한데. 지금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중간이었어요, 여러분. 중간. 자, 딱 중간. 아유, 너무 무서운 거 나왔다. 살짝의 자책심이 중간이 하필 빛을 가불하고 있는 여길 중간으로 할까요? 보여줘도 되겠죠? 짠! 뭐 이런 식인데요. 네, 여러분. 띵동, 띵동. 엄청난 수포다. 네. 이 CD도 일부러 여기 책에다가 구성을 안 하고 그냥 따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포장, 그냥 비닐인데 여기에 포장을 해서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놓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아주 이뻐요, 아주 이쁩니다. 아, 자, 이제 구성품 자세하게 보여주며 설명 이미 했죠. 아. 본인의 최애 사진을 고르고 설명을 하러 갔는데, 다시 볼게요. 아, 이걸로 봐야겠다. 두 버전. 저는, 제가 이제 왠지 팬들 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울릉도를 갔다 왔었어요. 근데, 저는 울릉도에서 찍은 사진들이 그렇게 다 좋더라고요. 고를 수가 없어요. 한 장만. 어디 보자. 아, 다 이쁜데. 풀샷도 너무 이쁘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뭐에 대해 얘기를 하면 될까요? 이제 41분이니까 빨리 해야겠네요. 일단 마리아 앨범을 준비하면서 되게 진짜 역대급으로 제가 막 힘든 걸 티내고 막 이러는 건 아닌데 그냥 딱 느낀 점 정말 역대급으로 힘들었다라는. 근데 그만큼 더 아름다운 시간들이었다라는 거. 일단 녹음이나 이제 거의 우상 오빠, 제 마리아 앨범 총괄 프로듀싱을 맡고 계신 우상 오빠랑 이제 곡 작업을 하면서 어떨 때는 곡 작업보다 수다를 더 많이 떨다가 항상 곡 작업보다 수다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서로 이렇게 수다 떨면서 느끼는 생각들, 얘기들, 그냥 느끼는 점들, 이런 거를 주고받으면서 더 이렇게 이 앨범에 대한 그런 것들이 되게 또잘 통했고 잘 나온 것 같아요. 서로가 이렇게 막 얘기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그 시간들이 되게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 우상 오빠 되게 고생해주신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중에서 이제 우상 오빠 같은 경우는 거의 공황에 올기까지 할 정도로 되게 고생을 많이 해줬어요. 근데 오빠가 저한테 되게 힘이 되는 말들을 되게 많이 해주더라고요. 오빠가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도 오빠한테 문자가 왔는데 이제 아침 낮쯤에 일어나서 오빠한테 문자를 하나 보냈었어요. 너무 고맙고 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오빠가 이제 오히려 자기가 더막 그랬다 이런 말을 하는데 눈물이 막 왈칵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답장을 못했어요. 뮤직비디오 어떤 분이 함께 했는지 말을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마리아는 이제 VM의 범진 감독님하고 같이 했는데 처음에 좀 되게 무서운 분이시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살짝 좀 긴장을 하고 갔어요. 갔는데 너무 너무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제가 뮤비 촬영을 하는 동안 내내 계속 모니터에서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주시고 그리고 막 아낌없이 칭찬도 많이 주시고. 와, 이거 뭐예요? 와우. 천만. 예스.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제 범진 감독님께서 되게 막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편집하면서도 좀 이렇게 제가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면 잘못 다가거나 이러는데 범진 감독님한테서는 제가 생각보다 조금 친근하게 잘 이렇게 농담도 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감독님이 그만큼 나를 되게 편하게 해주시고 잘 해주셔서 내가 마음이 편안한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감독님 되게 열심히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앨범 발매 날 공개되는 건 아니지만 LMM 뮤비도 이제 공개를 할 텐데 이제 그거는 이제 호빈 감독님하고, 호빈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이렇게 주지마 이렇게 프로듀서를 해주신 오고빠가 소개를 해주셨었어요.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리고 또 작품 보면서 너무 좋았어가지고 꼭 해보고 싶다 했는데 왠지 LMM이라는 곡이 호빈 감독님이랑 되게 잘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호빈 감독님이랑 같이 울릉도 가서 찍고 하는데
힘든 게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되게 물 흘러가듯이 잘 이렇게 촬영이 순조롭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뮤비가 일단 마리아는 마리아 같은 경우는 이거 제 그 세례명 때문에 이게 마리아 온전히 나의 이야기이다라고만 봐주실 수도 있는데 또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조금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더 이입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다만 그 3자 그 딱 이 주인공을 마리아로 정했을 뿐이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뮤비 이런 내용도 다소 좀 이렇게 무모들이 무섭다고도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뭔가 마리아라는 그 친구가 갈등을 하면서 아파하고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멋있게 표현을 해낼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직접 스토리보드를 써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써봤어요. 그런 거를 진짜 스토리보드를 이렇게 쫙 써가지고 해보기도 하고 근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범진 감독님께서 아주 멋있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안무가 또 이제 리아킴 언니께서 이제 안무를 해주셨어요. 근데 딱 보고 아무도 그냥 뭐 토달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되게 빈틈없이 그냥 완벽했던 그런 안무였어요. 굉장히 빡세고 그래서 라이브 연습할 때 좀 애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뭐 포인트 안무? 근데 좀 이런 춤이 있어요. 아, 제가 바지를 잘못을 입고 있는데 꼬만춤이 또 요즘 대세다 보니까 꼬만춤을 또 넣고 이제 마리아 이렇게 이런 좀 기도하는 듯한 그런 동작도 있는데 궁금하시죠? 꼬만춤 저는 꼬만춤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 아예 또 많이 엄청 많이 보여주고 싶지만 또 무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뭔지 아시죠? 이제 한번 또 댓글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아니 제 아래에는 안 나올 줄 알고 되게 바지를 신경을 안 썼더니만 일어나는 구다리가 있네요. 또 참 잠깐만 벌써 50분이에요 여러분. 아 모든 팬분들이 응원을 해주고 있네요. 아, 케이스 뒤에 사진은 이게 아마 싱가포르 갔을 때 막 장난스럽게 막 놀다가 사진 소파에 있었는데 찍어줬는데 그냥 재밌어가지고 네,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곡이 제일 기대가 되나요? 아, LMM 뜻은 Lost My Mind라는 뜻입니다. 네. 왠지 지금 이 날씨에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노을 질 때도 좋고요. 날이 저물 때도 좋고, 아니면 아침 뭐 새벽 이럴 때도 좋고, 다 좋은 거네요. 아, 모든 노래가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오, 마리아. 마리아. 머리색 잘 어울린대요. 감사합니다. 아, 되게 뮤비가 살짝 이제 보고 이제 코멘터리를 나중에 한번 해볼까 해요. 부모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뭔지 아시죠? 꽤 숨겨진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 잘 안 보인다. 스포? 스포? 어, LMM이 진짜 많구나. 말이야. 어, 너의 엄마는 버리니? 내 생각에 그녀는 꼴을 낳은 것 같다. 오, 와우. 인트로도 너무 좋죠. 맞아요. 근데 되게 좀 기분 묘하더라고요. 이렇게 전곡 제가 이제 계속 모니터링 하려고 곡 순서대로 계속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느낌인지 이렇게 듣다가 멍청이 나올 때마다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했어요. 그쵸 여러분? 이상하죠? 완성도 높아 보이는 앨범이에요. 와우, 감사합니다. 또 이제 앨범에서 우상 오빠가 총괄 프로듀싱 을 맡고 또 지코 오빠가 곡을 선물 해주시고 그리고 DPR 라이브 오빠께서 피처링을 또 도와주셔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렸고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7분 남았대요. 6분. 정말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지금 되게 포토타임, 포토타임을 가지래요. 포토타임. 포토타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네. 이제 또 마무리를 슬슬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조금 또 늦는 바람에 길게 하지를 못했네요. 제가 나중에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Yes. 네, 감사합니다. 55만! 진짜? 너무 떨리네. 너 이렇게 못 나가겠지? 아, 투영걸 라이브 해주세요. 언젠가 꼭 제가 보겠습니다. 휘인이랑 같이 한번 날짜 맞춰가지고 돌아올게요. 솔라시도 커뮤니티 보셨나요? 아직 못 봤어요.
Yes. 멍청이 포토북 재판 계획은 없겠죠?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 많긴 많은데. 제가 막, 내 새끼 같은 것들을 하면서 제가 집에 엄청 쌓아놨어요. 조금 이제 소량으로 좀 남는 게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하면서 이거를 제 집에 쌓아놨거든요. 근데 아마 조만간 이것도 아까 막 너무 막 소중하다며 집에 좀 쌓아놓을 것 같기는 해요. 언젠가는 몇 장, 몇 권을 제가 깜짝 이벤트로 풀도록 3분 남았어요, 여러분. 아, 용선이 응원하는 글을 썼구나. 오케이. 58분에 끌게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이제 다치는 바람에 이렇게 잡아놓은 스케줄도 그렇고 살짝 이렇게 딜레이된 것들도 너무 많고 이래서 무무들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회사 식구들한테도 너무 미안해요. 그만큼 제가 빨리 나와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